가지 맛을 내지만 다섯 가지를 내면은 다섯 가지 향의 맛과 각각의 향이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양념을 솔솔 뿌려주면은 허브 삼겹살도 완성. 대사님, 오바마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오바마. 아, 궁금하지요? 네. 아, 아까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예, 몇 번을 말씀드려요. 보여드릴게요. 오랜 기다림 끝에 공개되는 오바마 삼겹살의 정체. 오바마 삼겹살. 블랙 올리브, 바질, 마늘이에요. 리얼을 빼고 오, 바질, 바. 예, 마늘. 올바마 아니에요, 올바마. 재밌게 이름 지어. 이래서 오바마. 아~ 원래는 올바마지만 융통성을 좀 발휘했다는 주인장. 갈아둔 올리브에 바질, 마늘, 올리브유를 넣고 잘 섞어주면 오바마 양념이 완성됩니다. 무슨 맛이에요? 오바마는 오바마 맛이에요. 대통령 맛입니다. 참신함이 백악관급, 맛은 대통령급 그렇습니다. 맞네요. 아유, 먹어보면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맛. 대구 시민들은 알아도 정작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르는 오바마 삼겹살. 이렇게 완성된 무지개 삼겹살. 아, 색깔 예쁘다. 대구 시내 호텔에 호텔 근무했었죠. 제가 양식을 했으니까 양식을 삼겹살 접합식에서 아이디어 좋아요. 끝났어가지고 거의 접합식에서 말이죠. 의외로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사합에 공사양의 조합이 잘 맞다 그럴까?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더라고요. 주인장의 노하우로 동서양의 조화로운 맛을 살린 무지개 삼겹살. 네, 먹으세요. 굽기 전보다 굽고 나서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무지개 나갑니다. 비주얼이. 일단 황홀한 일곱 빛깔로 손님들 시선 사로잡는 데는 성공. 하지만 맛이 없으면 아름다움이 그 무슨 소용이랴. 아, 저 콜그레인 저거 궁금해 맛. 무려 15년 동안 다양한 와. 메뉴를 더하고 배운 주인장. 굉장히 담백할 것 같아요. 그중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은 메뉴 딱 7가지만을 모아 만든 게 바로 이 무지개 원래, 삼겹살이라는 겁니다. 괜찮나 보네요. 주인장이 자신 있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내 맛대로 만들어서 내 맛대로 골라먹는 재미를 선사하는 무지개 삼겹살. 불판에 올리는 순간 젓가락은 바빠지고 입은 쉴 틈이 없는데 한 입 먹으면 보게 돼요. 맛의 신세계. 소스가 다 배어 있으니까 일단 돼지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본인이 혹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거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 고기는 사과를 이렇게 올려서 고기를 하나 싸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고? 이러는 반납, 먹어는 반납! 크림 소스 찍은 삼겹살을 아삭하고 향긋한 사과쌈에 싸먹는 이것만의 이색 풍경! 쌈무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평범한 무쌈을 내놓고 싶지 않았던 주인장의 색다른 아이디어라는데. 대구에 사과 유명하잖아요. 향이 싹 받치면서 향긋하면서 아주 삼겹살이 맛을 한 단계 업식이죠. 사과쌈과 함께 먹는 크림 소스도 독특한데요. 까르보나라. 그 파스타의 소스를 이용해서 이 고기를 고기가 찍어볼게요. 양식을도 하셨어가지고. 삼겹살 상추에 싼 데 아닙니까? 네, 맞죠. 그 우리 집 자체가 동서양의 만남 아닙니까? 여기서는 사과쌈에 크림 소스 찍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삼겹살은 상추에 쌈장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 상큼한 사과쌈에 고소한 크림 소스를 찍어 먹으면.